어머 진짜 붕어 아니야? 씨발 어머! 대만님 땡! 넌 저또 존나 작아 표정 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알러지. 저는 2차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네. 아 힘들어 죽겠어. 그래도 저희는 백신 접종 완료자. 남재 씨가 뭐 이상한 거 한다 그래가지고 여기 왔거든요. 안대를 채우겠어요 여러분. 아 또 안대 쇼야. 씌워봐. 이런 것도 씌워줘 돼 이제는. 아 지금 손이 없잖아. 여기 커피 들고 있잖아. 블랙 레이즈 라테. 어 근데 무섭다 야. 그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찻소리까지 나봐. 존나 무섭다니까. 계속 먹어. 커피 좀 받아주시겠어요? 뭐 하실 거면은? 뭔지 알겠다. 뭐? 뭔가 영상 찍는 거. 겔라 콘서트 아니야? 아니면 뭐 약간 죽이나? 야 눈가리가 진짜 무서워. 엄마 왔어. 그만! 그만해! 나 무서워! 하나 둘 셋. 아! 뭐야! 어머 어머 어머. 엄마 저 어디서 왔어? 남쟁어 게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눌러세요 씨발들아. 아! 그대로 서류를 꺼내주시면 됩니다. 어머. 뒤에 거 보십시오. 어머. 어머. 참가 동의서. 참가자는 임의로 게임을 중단할 수 없다. 게임을 거부하는 참가자는 탈락으로 처리한다. 참가자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게임을 중단할 수 없다. 어머. 어머. 2번입니다. 210번. 어머. 어머 되게 준비 열심히 했다. 아, 근데 준비 열심히 했는데 포인트가 뭔지 알아? 배송신 아니다 쟤. 포스터 퀄리티 뒤집어지지. 어 너무 그러니까. 웃긴다 이거. 이것도 어머 나 할아버지네. 1번이네. 나는 혜수씨네. 야 원래는 내가 미아즈 얼굴에 내려고 싸우고 싶었는데 내가 절대 안 되지. 너무 퀄리티 그러니까 진짜 퀄리티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진짜 팜플렛 그거예요. 빨리 서명하자. 빨리 서명하자 무슨 일이야. 나 보면 너무 좋아. 참가. 저도 서명했습니다. 얘가 간간이 이렇게 제정신 아닌 짓을 많이 해요. 준비를 하겠어요. Something special 준비했는데 또 앉으세요. 전 사실 두 번째 참가자거든요. 이정 제재거든요. 무슨 게임일 것 같으세요, 대라님? 저요? 네. 달고나? 제가 또 그냥 진부한 걸 하겠어요. 먹는 건가? 먹는 것 같아. 과자 막 따먹기? 첫 번째 게임. 촉감 게임. 촉감 게임 센스 팀. 첫 번째 제품은 만져도 되는 거야? 뭐야 이거? 아 냄새 족같은데. 냄새 나니다. 냄새 안 나. 저 먼저 맞추시는 분이 이걸로 상대의 뺨을 때릴 수 있는 도마. 아 알겠다. 김치요. 땡! 빵! 아, 아, 아. 물고기 같은데? 아. 붕어빵! 땡! 아, 물김치. 땡! 3 2 몰라 몰라 넘길래. 1 땡! 시발 이게 뭐야. 3 물고기 같은데? 1 대만님 땡! 땡! 아 씨발 뭐야 진짜 모르겠다. 어머 1 비슷한 정답이 나왔습니다. 어 바닥에 흘리지 마 제발. 바닥에 흘리지 마. 아니 정답 나왔었다니까. 나왔었다고? 나왔었으면 정답으로 뭐야, 해줘야지. 어머 진짜 붕어 아니야? 씨발 어머 잠깐만. 어머 치명 아니야 이거? 얘 물고기 집에서 그 붕어 아니야? 뭐? 아! 아! 정답은 동태전이었어. 아 전! 아... 전 난리 쳤잖아. 아니 보통 오징어 게임은 시간을 주고 그 안에 맞추는 사람이 맞아. 씌워줬잖아 5초. 아, 너무 빨라. 3분 주고 실패하면 탈락이고. 아니. 그럼 무슨? 아 저 새끼 제대로 못 맞아 씨. 2번? 뭔 아, 너 골 때리는 거 아니야? 냄새나. 에이, 쉽다, 쉽다. 아, 너무 쉽죠? 나 어? 너무 알, 난 너무 알겠다. 둘, 셋. 순장! 대성이 형신으로 맞을 시간에 항상 와서. 야, 뺨 내. 아이, 야, 곱창이나 순대나. 감사합니다.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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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거는 내가 집에서 많이 돌려먹어봐서. 아, 진짜? 다시 눈 감으세요. 이번 촉감 게임에 어? 주문이 하세요! 마지막 촉감 게임. 어항 들고 왔지 너. 만져? 만지면 돼? 어, 어떻게 만져? 자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어? 이거는 그건데? 나 너무 청소기. 알 것 같아. 정답! 브루스타. 눈 떼세요. 어 브루스타다. 오! 나도 나왔어 나왔어? 정답! 이러면 누가
야 일로 와 시방년아. 그거를 준비한 이유 달고나? 어머 씨발 카메라 좀 꺼주세요. 미친 거 아니야? 추석도 지났는데 도대체 왜 저는 어? 제 생일이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래 그렇네. 근데 계란물을 담가야지 저 오늘 해먹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아니 우리 집 이거 안 하거든요. 명절 음식 안 하는데 왜 남의 집 와서 남의 명절 음식 만들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이것도 물로 깨끗하게 헹구셔야 돼요 여러분. 아 이건 내가 할게. 그리고 내가 백종원 선생님 왜 표정도 힘이 없어 보여 지금? 표정관리 안 돼. 옥수수 전도 해먹자. 1억 쌓인다. 표정 펴. 야 표정 펴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 백신 맞고 아프신 분인데. 너 진짜 죽고 싶지. 개새끼야! 넌 좆도 존나 작아. 자 이제 게임을 전우치기 게임이죠. 계란물 입히고 밀가루 칙칙하고 부는 거잖아. 아, 나 너무 기분 좋아졌어. 공포 아니야 우리 이거. 진짜 남성 게임이거든요. 뭐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아 그럼 기름 온도 체크하는 거거든요. 아. 몇 도예요? 180도 정도 됐어요. 다 넣으세요 빨리하게. 뭐 하시는 거죠? 아 넣으라고요? 아. 나 이렇게 할게 그냥. 열리지 말세요 이 새끼들아. 야 어쩔 수 없어요. 해주는 건 감사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나 정적 엄마들도 이거 할 때 아무 말도 안 해요. 각이 되게 나오네요. 그럼요 생각 많이 해봤어요. 선생님 경력이 혹시 몇 년 정도 되셨나요? 그만둔 지는 한 3년 됐는데 네. 제가 지낸 거는 한 10년 이상 되죠. 오 잘하시네 진짜로. 전 부치는 거는 빨리 해야 되거든요. 허리가 곱창이 나기 때문에. 야 먹지 말고 밀가루 부어라. 이거 왜 진짜 하고 있네. 말만이 커. 식혜 좀 가져와라. 네. 저희 엄마가 식혜 담가주셨거든요. 아또 좋네요. 전부터 식혜. 죽어! 저희 엄마가 식혜를 담가주셔가지고 따제 식혜네요. 그럼 식혜 왜 이렇게 없어? 얘네가 다 먹는다니까. 원래 한번 전부터 그 1.6리터짜리 큰 거 있잖아. 맞아 갔어. 아, 진짜? 근데 이런 새끼를 데리고 이걸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식혜 입점. 저희 어머니께서 식혜 해주셨거든요. 어머 진짜요? 네. 아, 근데 좀 약간 가족 같은 느낌 난다. 좋겠네요. 진짜 대장금이시네요. 대다잖아요. 대장금 대장금. 그러니까 잘한다. 지금 제가 다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머 연기 뒤집어서 지금. 윙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어머 진짜 하겠다. 아니 뭐 이런 걸로 그럼 평소에 여기서 어떻게 해 먹어? 화장 연구 올려서 이거 그거 하면 어떡해? 레인홈이 하는 건데. 레인홈이 어떡해? 저 하나 먹어봐도 돼요? 네네네 주세요. 먹어볼게요. 어때?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안에 꽉 찬 거 보이세요 여기? 그만 좀 먹고 하세요. 너무 많아요. 대장금님 지금 혹시 뭐 하고 계시는 거죠? 2021년 트렌드를 맞이하여 네. 계란전이란데 순대전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뭐 하고 계신 거죠? 말이 필요한가요? 살찌려고 발악을 하는 거죠. 망고 다음에 꽂힌 거 옥수수. 옥수수 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반이 사라졌거든요? 야 맛있는 거 먹지 말고 맛없는 거 먹어. 오징어 게임 이게 벌칙인가 보다. 지금 내가 안 빠이냐? 근데 맛있다. 하면서 먹어야지 제일 맛있어. 아! 왜? 다들 너무 교환 없다. 야, 손이 제일 빨라. 다 닦았는데 뭐 그랬어요? 아우 씨, 집에서 하려는 전을 처하고 있어. 만들 먹으면 안 돼? 지금 여러분 어머니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맨날 앉아서 받아먹기만 하지 말고 직접 좀 하세요. 형이 웃겠잖아. 내가 하자고. 힘드니까 안 하는 거죠. 저 밀가루 씹혀요. 초보맘이라서 어쩔 수 없는 점이 아니에요. 그렇지. 뭐 하시죠? 아, 나 먹잖아요. 저는 2번. 단맛이 부족하긴 하다. 아 그걸 연유로 해야 돼. 나간다. 여기 있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게임 진행에 동의하시면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임의로 게임을 중단할 수 없다. 안 할게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순례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는 동안 전진할 수 있으며 이후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탈락입니다. 무궁화 꽃? 그럼 시작합니다. 무궁화
210번 탈락. 병신 걸렸네. 선생님, 저랑 게임 한번 하시겠습니까? 빨간 동그라미 딱지와 파란 동그라미 딱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 파란 딱지를 넘기시면 10만원입니다. 10만원이요? 네. 선생님 먼저 성공하시죠. 넘기지 못하면 10만원을 내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수중에 돈이 없는데. 몸으로 떼우시면 됩니다. 다시 해. 저희가 손수 만든 옥수수전, 순대전, 크래미전, 동태전, 동그랑땡땡땡. 얘들아, 내가 이것도 잘라주려고. 어머, 어떻게 칼 지는 거부터 틀려 먹었거든요? 어이가 없네요. 신부 수업이다. 이렇게 한다고요? 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너도 약간 반틈을 잘라낸 거 같은데, 씨발. 장난이 감자요. 대성이 이거 잘 잘라? 아, 줘보세요.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역시 210번 통과. 2층이 씨 이렇게? 나를 본인 쪽으로 손 다쳐 손 다쳐 손 다쳐. 419번 탈락. 탈락. 오 커피. 오 예. 괜찮아? 이거 다 뿌여져. 어우 누가 이렇게 싸질러 놨어. 랜돌프 뉴욕 파퍼로니 피자 오븐. 오 419번 도전. 엄청 얇다. 맛있다. 치즈가 진짜 많다. 치즈. 많다. 입장. 이게 집어진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남주애이. 생일 축하합니다. 926번 탈락. 제발 그만해. 아 잠깐만요 이거. 빨간 동그라미 딱 좋아. 아 이게 파란색. 다시 할게요. 다시.